우리 회사의 핵심 발전소인 당진 화력본부에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는데요. 견학 코스 중에 홍보관이 빠질 수 없죠. 당진 화력본부에서는 홍보관을 지역 명소로 만들기로 하고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지난 2007년, 4,752제곱미터 면적에 18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문을 연 당진 홍보관은 전시시설,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개관 이후 지금까지 28만 명으로 지난해에만 13,400여 명이 방문해 지역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당진 화력본부는 홍보관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역 명소로 만들기로 계획하고 우선적으로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미술관을 개관했습니다. 당진 화력 인근에는 해맞이로 유명한 외목마을과 백사장의 아름다운 난지도 해수욕장 등 수려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광지들과 전력문화 홍보관을 상호 연계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지역 명소로 가꾸어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 화력발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당진 화력본부는 앞으로 홍보관에 터빈 블레이드 모형, 장미하우스 등 볼거리를 늘리고 전기 생활 박물관, 당진 화력 역사관과 벨트형 관람 루트를 개발하는 한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람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